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제작일을 하고 있는 천호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손님들이 오시면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다 오시는데 나가실 적에는 정말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나가시면서 따뜻하게 얘기해 주시고 저 또한도 따뜻하게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 그러다 보면 서로 거기에 대한 소통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길을 가면서도 한 번도 후회한 적도 없고 다시 태어나도 무당을 할 거예요. 청주 가요, 청주. 청주요? 며칠 있다 또 일이 있어서 거기 만물상 상도 봐야 되고요. 또 겸사겸사 또 제자라고 해서 전화가 자꾸 오는데 이 길을 가는 제자라고 하는데 뭐 가서 자꾸 와달라니까 한번 가보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걸 못하게 하니까 막 한정하지 얘는 미쳐가지 그래서 신을 받게끔 해줬는데 절대 아니야. 자기가 신이야? 무당은 신하고 귀신하고 접신이 될 수 있는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당을 하는 거지. 여기 집을 못 찾아서 이 집이 맞나 번지수대로 오긴 왔거든요. 네. 아, 여기 주소는 맞는데. 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좀 아파요. 같은 제작기를 갔지만 그분들도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누군가 이끌어줄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뭐든지 가면 조금이라도 해주고 싶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해주고 싶은 말 또한 해주고 싶은 것들 있으면 하나씩은 이렇게 해주고 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아이고, 여기다 신당을 꾸미셨어요? 구나. 한번 봐도 될까? 누가 정리를 해줬길래 이렇게 신을 모시고만 있다고 해서 다 무당이 아니고 제대로 신을 받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신을 받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납니다. 자, 여기는 뭐가 문제일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기본적인 걸 뭐. 무당 자체에 어떠한 기운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가리도 안 돼 있고, 또한 어떠한 신명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보살님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찾으시면 돼. 한 번에 천신 만신이 들어오면 안 돼. 뭐,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 것도 없고, 마음 먹고 제작기를 가려면 정말 제자가 되려면 기본부터가 돼 있어야 돼. 네. 그래도 이렇게 항상 가지고 여유분을 좀 있었으니까 해드리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갈 뻔했잖아. 조금씩 갖고 다녔으니까 해드리고 가는 거지. 효과 항아리가 있었나? 물론 끌어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가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해드리고 오고 하면은 좀 뿌듯한 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또 찾아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상담을 했을 때는 또한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떠한 답을 드리려고는 해요. 답답하신 분들은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해드려요.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꽃가루는 세 개를 좀 이렇게 하나.
미쳐야 된다 그래. 사랑도 미쳐야지 할 수 있고 일도 또한 무당도 저는 미쳐야지 한다고 봐요. 무당은 좀 미쳐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미칠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눈에 이렇게 보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러게 미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따라오시면 그만큼에 대한 본인들이 또 얻어 가시겠죠.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바빠갖고 일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빨리 내려올 적에 내가 해다 드릴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세 차례 또 문이 닫혀서 예, 예. 내일 예약이 되나 오전에. 예, 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예. 내일 오전에 예. 제 거 저기 뭐야 세 차 맡길 테니까 신도 분이세요. 우리 땅 밑에 여기 뭐야 보건집이니까 잘하셔. 한 번씩 오세요 여기. 베트랑 찍으면 다 나와요 어딘지. 저는 어떠한 신도부님들도 차별을 두지는 않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저희 문지 법당 문턱이 되게 낮아요. 두 번, 세 번 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시면 식사 같이 하고 차 한잔 먹고 또 얘기도 하고 또 못했던 얘기들도 있고 그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도 또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신도분들이 마음 편하게 오셨다 가셨다 하시니까 서로 소통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도분들한테 어떠한 일이 잘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어요. 제일 보람도 느끼고 제가 무당이 됐다는 거에 정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고마운 거죠. 사람들 속에 많은 이제 뭐 방송
또 유튜브 또 어떤 매개체에서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한 번씩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오는 데가 이곳이에요. 여기 오면 참 좋아요. 좀 답답함 이런 게 있을 적에는 저도 혼자만의 시간. 오면 또 신도들 걱정해요. 오면 이제 뭐 잠깐의 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신도들 걱정. 또한 이제 어떻게 오면 약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오기도 해요. 기쁘게 살고 항상 긍정적으로 웃고 사는 거. 저는 많이 웃어요. 슬퍼도 웃어요. 신도분들한테도 슬퍼도 웃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웃음으로 해서 그거를 조금씩은 저 나름대로도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의 방법은 웃음. 웃음이 제일 큰 행복이라고 봐요. 좋은 무당, 진실된 무당, 또한 착한 무당, 마음이 따뜻한 무당,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무당, 그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 무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려운데 저 또한도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제자 중에 하나이니까 따뜻한 무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주 오는 데예요. 자주 오고 너무 좋아요. 오시면 뭐 무속인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일반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여기 오면 일단 정신적이나 이런 게 조금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 그럴 때 기도 가고 싶다, 멀리 뭐 많이 이렇게 명산 명강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저만의 이렇게 가는 기도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셨다 가시면 저 나름대로도 정신무장도 다시 하고 마음의 위안도 좀 갖고 맑은 정신으로다가 신당에 들어가서 손님들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자주 오는 데예요.
사밥을 먹인다고 해요. 일종의 방생이에요. 산에서 하는 삼방생이에요. 일종의 산에서 사밥을 먹인다는 것은 사람의 명을 길게끔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 어린 생명체들을 살리겠다, 뭐 어떠한 동물에 의해서 해가 되는 것. 그 대신에 그거로다가 사밥을 주면서 그 어린 생명체를 살리니까 명이 짧으신 어떠한 명을 타고나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길게끔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다 내려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젖도안 놓으면 좀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사밥을 또 먹이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해마다 이맘때 되면 항상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대로 산에 이렇게 뭐야 용궁에 가서도 맨날 이제 그 방생을 하듯이 사밥은 산에 방생을 하는 거예요. 삼방생이라고 해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오시는 분들이 근심 걱정을 많이 가지고도 오시지만 좀 오셨다가 나가시면서 항상 웃게끔 오시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또 가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신당은 그렇지 않아요.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혹시라도 정말 선뜻 못 오시겠으면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또한 오셔서 상담하시고 저하고 얘기하시고 웃고 가시고 저는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저 또한도 따뜻하고 또한 밝은 사람이에요. 오셔서 보시면 좀 재밌어요. 남들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 열려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다 대접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에 무지개. 공군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수원의 천호신당입니다. 제자기를 걷고 있고요. 저희 신당의 문턱이 높지 않아요. 정말 높지 않으니까 언제 어느 때든 답답하시고 또한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방문해 주시면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또한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릴 것 같아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호신당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뭐였다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